프로미스나인 영상에 후원해주신 러블리 프로미스님, 정주호님, 걸어갈 길의 끝님 감사합니다. 7위 사생활침해 피해토로.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유료 소통 어플로 팬들에게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영이의 너무 다정한 말투 때문이었는데요. 원영이는 유료 소통 어플을 통해 내가 가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게 핸드폰이나 카메라부터 밀어붙이면 난 조금 당황스러워라며 사생활 침해에 대한 말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원영이는 팬들만큼 다정하고 조금 날 배려해주면 난 너무너무 고마울 거야 라고 말하며 어제 같은 콘서트나 내가 있는 곳에 오면 내가 누구보다 다정하게 인사해줄게, 내가 있는 곳으로 날 만나러 와 라는 부탁을 전했는데요. 팬들에게 조심스럽게 배려를 부탁하는 원영이의 표현을 본 팬들은 말을 정말 섬세하고 예쁘게 한다, 말투에 다정함이 묻어난다는 반응을 보였죠. 몇몇 팬들은 사생활 침해 피해가 얼마나 심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며 원영이를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돌들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성숙한 팬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6위 테디의 새 걸그룹. 블랙핑크의 프로듀서로 알려진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 레이블에서 새로운 걸그룹 미아오의 출사표를 냈습니다. 미아오의 공식 계정에 올라온 무빙 커버에는 소속사의 건물과 함께 5마리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팬들은 5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추측하는 중이죠. 더블랙 레이블의 신인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초부터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한 신인 걸그룹의 멤버 중에는 한국의 재벌 3세인 신세계 그룹의 문서윤이 포함되어 화제가 되었죠. 다만 지난 5월 문서윤은 데뷔조 합류에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키즈 모델이자 아역 배우로 활동한 엘라 그로스, 유명한 안무가이자 셀러브리티인 베일리 석도 신인 걸그룹의 멤버로 추측되어 많은 케이팝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더 블랙 레이블은 멤버의 구성과 데뷔 앨범 형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를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프로듀싱한 테디 프로듀서가 어떤 신인 걸그룹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가 되네요. 5위 광복절 사과문.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요. 이날 두 아이돌이 미성숙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는 8월 15일 새벽에 유료 소통 어플을 통해 팬들에게 일본 노래를 불러 들려줬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필릭스는 자신의 부족한 역사인식을 반성하면서 더 공부하고 생각하며 활동하여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죠. 또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연준이는 광복절에 일본 배경의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했는데요. 이후 연준이는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와 의의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는 부주의한 모습을 보였다며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NCT의 멤버 재민도 팬 플랫폼에 셀카와 함께 일본어를 적어 올렸다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일이지만 한국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인 광복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시크릿의 전효성은 과거 미성숙한 역사인식으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후 스스로 한국사 자격증을 따고 위안부 후원, 해외 참전용사 돕기 등 활발한 후원활동으로 다시 팬들에게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이돌들이 이번 실수를 계기로 전효성처럼 멋진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미니진 대 어두워 전 직원. 지난주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워의 미니진 대표는 사내 괴롭힘을 주장한 전 직원으로부터 폭로를 당했는데요. 미니진 대표가 주장한 사내 괴롭힘 은폐 의혹에 대한 반박이 거짓말이었다는 폭로글이었죠. 이에 미니진 대표는 약 18장이나 되는 입장문으로 반박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해당 직원은 퇴사 결심 이후 자신을 괴롭혔다는 임원을 신고했으며 퇴직 사유가 괴롭히는 임원이 80%, 조직과 맞지 않는 이유 20%이고 연봉 40% 삭감 이야기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죠. 미니진 대표는 연봉을 삭감한 이후로 해당 직원이 어두워 최고 연봉자였지만 기대만큼 일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성희롱 관련 신고에서도 해당 직원이 그만큼 책임이 있어 광고주와 식사 자리에 참여해야 했던 것이지 어린 여성이라 강제로 참석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니진 대표는 폭로 이후 나눈 대화에서도 해당 직원의 평소 어투가 아닌 점과 직원이 절대 알 수 없는 하이브와의 메일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보고 직원의 폭로 또한 하이브 측의 소행으로 의심했죠. 이러한 미니진 대표의 반박에 해당
해당 직원은 다시 반박했는데요. 해당 직원은 민희진 대표가 가해자 임원의 편에서 편파적 행동을 한 점, 보복성 허위 신고가 아니며 가해자 임원 역시 자신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는 점, 직원의 연봉과 감봉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고, 이를 못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수습평가에 참여한 총 5명 중 자신을 괴롭힌 임원을 제외하고 모두 적극 추천과 추천으로 최종 평가를 했으며, 민희진 대표는 자신에게 리더의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죠. 이와 함께 사건의 본질은 민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은폐, 거짓말과 짜깁기를 통한 대중 기만, 동의하지 않은 카톡 공개와 맥락 편집을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이브와 관련되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했죠. 이렇게 양측이 판이하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직원의 재반박과 물음에 대한 민희진 대표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7일 해당 직원은 SNS를 통해 자신에게 사과했던 임원이 사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야말로 괴롭힘이고 너무 심하다고 한 임원의 말에 해당 직원은 제가 가해자인지 헷갈리지만 사과를 취소했으니 필요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전했죠. 또한 해당 직원은 기사 중 자신이 쓰지 않았던 표현이 있어 즉각 수정 요청과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비록 자신이 쓰지 않은 표현이지만 원인 제공의 책임으로 해당 임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위 5050 1기 멤버 근황. 5050의 전 멤버인 세나, 시오, 아란이 데뷔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12일 IOK 컴퍼니는 최근 설립한 레이블이 세나, 아란, 시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3명의 소속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멤버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또한 3명의 개인 SNS가 개설되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해당 SNS는 일반인 사진을 도용 및 합성한 사칭 계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5050는 새 멤버들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며 새 출발을 준비 중인데요. 스웨덴에서 온 아테나, 유튜버 노래하는 나라의 하나, 명품 브랜드와 발음이 같은 이름의 문샤넬, 청순한 모범생 분위기의 예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존 멤버인 키나의 영상이 공개되었죠. 새로운 5050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2위 세븐틴의 군백기는? 글로벌 인기 보이그룹 세븐틴도 군백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세븐틴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정한이 올 하반기에 병역 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며, 10월부터 예정된 세븐틴 월드투어 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죠. 다만 사전에 공지한 팬사인회와 롤라팔로자 베를린 공연에는 참여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인 멤버 준은 중국에서 연기 활동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은 롤라팔로자 베를린 공연, 미니 12집 활동, 월드투어 활동이 촬영 스케줄과 겹쳐 참하게 된다고 하죠. 다만 준의 단체 활동 의지가 강해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일정에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준은 데뷔 전 중국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연기에 재능을 보였기에 많은 팬들은 준의 새로운 개인 활동을 응원하는 중입니다. 세븐틴의 군백기 준비에 많은 팬들이 벌써부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10월 컴백과 월드 투어가 예고되어 있기에 팬들은 세븐틴의 행보를 더욱 열심히 응원할 예정입니다. 1위 슈가 음주운전 그 후. 지난주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케이팝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초반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보도들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죠. 먼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최초의 CCTV 영상은 슈가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뉴스에서 보여준 CCTV 영상에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주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슈가는 어딘가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닌 집 정문 앞에서 좌회전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는데요. 이를 발견한 경찰 기동대원 일행이 슈가를 부축하였고 음주 상태인 것을 보고 순찰차를 불렀다고 하죠. 또한 슈가는 식당에서 집으로 바로 향한 것이 아닌 작업실에서 한 번 더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11시경 작업실에 있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위를 주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슈가의 음주운전에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슈가의 탈퇴를 바라며 화환과 트럭 시위를 할 정도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탈퇴까지는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음원 성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던 대형 팬계정 방탄소년단 음원정보팀은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빠른 결단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린 후 팬계정을 폭파하여 방탄소년단의 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슈가의 탈퇴와 관련하여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슈가의 탈퇴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팬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더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기사는 곧 삭제되어서 슈가의 탈퇴와 관련하여 하이브의 입장은 아직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8월 셋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